구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담배꽁초를 줍는 시민에게 한 개당 10원씩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소위 거리 담배꽁초 수거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 시작 이틀 만에 21건이 접수됐습니다.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리시에서 담배꽁초는 돈입니다. 구리시가 도로변이나 공원에 마구 버려진 담배꽁초 한 개에 10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일을 시작한 담배꽁초 수거 활동비입니다. 돈을 좀더 주더라도 좀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활동비는 담배꽁초를 주워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가져가 폐기물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1인당 월 5만 원 한도이고 개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꽁초는 일일이 세지 않고 수거한 꽁초를 저울에 달아 1g당 3개로 환산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예산은 3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지만 내년에 좀더 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예산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작 이틀째인 2일 현재 담배꽁초 수거 활동비 신청은 모두 21건에 46만여 원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때문에 구리시가 고육지책으로 시작한 담배꽁초 수거 활동비 지원 사업. 구리시민 60명이 5만 원 상당의 담배꽁초를 주워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표입니다.